그냥 아이콘이 밝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는 뭐 요즘에 뭐 이건 나이도 아니야.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70을 갖고 오지나. 그렇죠. 그래도 마음은 30대 중반이다. 응? 그래서 왜? 내 마음이 밝으니 내가 늙지 않는다. 내가 늙지 않으니 내 인생이 아직도 정리가 되질 않는다. 왜 늙으면 버릴 건 버리고, 예? 볼건 보잖아.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나는, 다 잡고 산다. 혹시 할수 있다. 철이 없지? 해야 한다. 할 거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머리가 즐거워요. 뭔가 계획이 항상 있고, 본인은. 예? 그래서 원지 사주는 쉽게 해서 내가 조금 더 나를 잘 개발했으면, 뭐, 연극도 할수 있고. 옛날 시대지만, 뭐, 옛날도 아니지, 뭐, 아직은. 끼가 없는 사주가 아니거든, 본인이. 기가 많아. 아주 잡기 능해요. 그리고 인간관계들도 원만하고 즐겁고. 그게 뭐냐? 나는 광대다. 맞아. 그래서, 노래도 좀 저기 해요. 가끔씩 세개 냈어 노래를. 아, 진짜? 예, 유명 음반? 예, 음반 냈어. 그냥 뭐, 트로트? 트로트. 내가 왜 그러냐면 그 예술. 잠깐만, 이따 예, 적어줘요. 예, 예. 그다음에 그, 뭐, 침 나올 거 아니야? 나오죠. 맞아요? 아, 이거 이름 되면 안 돼. 그거 삭제해달라고 할게요. 알았죠? 아마 못 들었을 거야. 아마 들었겠다. 마이크가 너무 좋아서. 삭제해주세요. 이래, 얘기 꼭 해줄게요. 여기다 표시해놔야 돼. 그래야 얘기를. 내가 들어볼게. 음성이 딱 노래야. 뭐, 국악도 잘할 수 있고, 트로트 잘할 수 있고, 꺾기도 잘하고, 잉? 그죠? 발브레이션.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인 기운이 이렇게 즐겁다는 거야.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삭제해달라고 할게. 그래서 보는데, 서방복은 없지. 원래 광대는 서방복이 좀 힘들어. 지긋지긋한 세월, 그래서 끝을 냈다. 오래전에, 그죠? 끝을 냈고, 한 20년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했는데, 항상 본인은 또, 뭐, 사람인지라, 또 광대인지라, 또 감성적인 사람인지라, 울컥하고 외로움도 타서 친구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된다. 본인은? 굉장히 외로워. 울어 오는 때는 외로웠어. 울어. 사람 보면 그래, 아직 30대야. 지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네, 있어요. 있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팔 청춘이다. 그리고 그게 좋은 거예요, 건강하고. 평생 그렇게 살수 있으면 좋지. 그죠? 그리고 자식은 내가 보기에는 크게 튀는 자식도 없고, 이거 둘이잖아요? 게다가 크게 못난 자식도 아니야. 뭔지 알겠어요? 근데 둘다좀 약해. 애들이. 특히 남자애가. 알았죠? 그래서, 하지만 내가 보기엔 열심히 산다. 자식들. 그래서, 이렇게 비춰봤을 땐, 뭐, 크게 집안의 우환이나, 흔들림이나, 그리고 본인의 꿈은 여전히 꾸세요. 내가 꺾고 싶지 않아. 알았죠? 왜? 더 많이 펴봐. 그럴수록 내가 더 건강하고,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냥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백과 이렇게 적어왔는데, 제가 이제 내년쯤 뭐 장사를 좀뭘 이렇게 돈은 없어요, 사실. 근데 돈 하면 누가 좀 꺼줄 사람 있는지, 뭘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원래 미용 기술도 옛날에 있었어요. 하다가 이제 말았지만, 본인 머리 본인이 깎았어? 이거 제가 이제 까는 건 아니고, 이제 그래도 많이 제가 드라이하고. 머리가 상당히 보기 좋아요. 근데 왠지 내가 깎았을 것 같기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 이렇게 깎을 수 있는 머리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를 내년에 해야 되고, 건강 문제, 또 연애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그런 게 저런 게 궁금해. 건강 문제, 연애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뭘 하면 어떨까? 본인 장사, 돈은 없다. 뭐를 해야 되고,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는지. 본인 같은 경우는 기술이 있고 손기술 있고 미용 기술이 있어도 미용 기술로서는 밥못 먹고 살고 뭐 하면은 항상 금방 내려놓게 돼 있다. 맞아, 인내가 없어, 인내가. 그래야 없어. 왜냐면 본인은 항상 흥이 나야 돼.
네. 알았죠? 그리고 둥글어야 돼. 맞아요. 흥이 나고 둥글어야 돼서 네. 마이크가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잖아요. 맞아요. 네모난 마이크도 있긴 하지만 네. 옛날에 지금 둥글잖아요. 네. 그죠? 그 노래 부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둥글게 보이죠. 뭐 그렇죠. 각지게 딱 서갖고 뭐 아, 이건 북한이라는 거고. 네네. 그치? 그래서 뭐 둥글었네. 가위가 올 때 뾰족하지. 에이, 아프다. 안 돼. 미용은. 아우 미용. 거기서 힘들어. 지루해. 떨린다. 안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뭐 할까? 내가 또 마이크를 딱 잡고 어 좋아 음반도 냈는데 계속 하세요. 나는 좋다고 본다. 하지만 음반으로 뭐 대박 난다? 꺾고 싶진 않은데 대박까지는 난 모르겠다. 아이고, 대박은 아니고. 알았지? 네. 하지만 내가 그냥 나 내 인생에서 나를 알리고 또 내 만족에서 내 취미로 하는 건 좋다. 네. 그거는 평생에도 좋다. 그러면 종로 알았죠? 종로 그쪽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노래도 손님들 오면 만 원씩 받고 노래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눌러주는 거 있잖아. 제목 눌러주고 이렇게 엘프 그거 이제 담당하고 했었어요. 마스터네. 네, 마스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적성에 맞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그래서 그래도 되는 건지 호프집 그런 걸 할까? 술 장사는 어떨까? 술 장사도 하지 말고 뭐 호프집이 술 장사겠지. 네, 만약에 내가 그냥 장사를 하겠다 생각하잖아. 네. 네, 노래 부르면서 김밥 장사해라. 간식 장사. 그런 거 괜찮아요. 어, 술은 팔지 말어. 술은 팔지 말고. 그냥 간식 장사 정도는 괜찮다. 알았지? 김밥. 만약에 내가 네. 그냥 술을 그래도 술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조금 가벼운 분위기로 무게가 없이 어? 아주 간단하게 뭐 돈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야지. 그죠? 그렇죠, 돈이 없어. 네, 차라리 부침개 장사해도 돼요. 빈대떡 있지? 네. 애가 다 막걸리 정도는 팔 수 있잖아. 그 정도. 그 정도. 아주 약하고 빈약하게. 그래서 약하고 빈약한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너무 복잡하게 만약에 차렸다 치면 본인의 신경거리가 많아지잖아. 손이 많이 가야 되잖아. 그러면 본인이 숨을 수밖에 없잖아. 본인을 더 드러내라. 본인이 즐거워서 오니까 손님들이. 그래서 내가 즐겁게 빈대떡이나 하나 붙여주고 야 딱 먹어라고 막걸리 하나 딱 팔고 큰 욕심내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 본인 좋아서 오는 거야. 즐겁고 유쾌해서. 또 본인도 그걸 또 즐기고. 알았지? 네, 예.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그냥 간식 장사야. 네. 그 정도는 본인이 포장마차를 하든 조그맣게 뭐 다섯 평짜리에서 하든 그건 나는 괜찮다고 본다. 왜냐면은 본인 사주에 광대라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항상 꼬이니까. 하지만 내가 너무 무게를 갖고 장사를 하고 너무 돈을 벌어야겠다 하고 마음먹고 장사하면 장사가 산으로 간다. 아, 그렇구나. 알았죠? 그러면은 떡볶이도 괜찮을까요? 어, 괜찮지. 오뎅. 아유, 너무 좋다. 어, 호떡. 어, 호떡 괜찮다. 오뎅 두 개에 호떡 하나 팔아주면 노래 한 곡. 아유, 예를 들어서. 어? 하지만 그 장소도 이제 본인이 딱 알아서 그 할 수 있는. 조그만 거. 어, 조그만 좀 성견지명이 있어요. 가지고 네. 또 본인 또래 상대로. 알죠? 네. 본인 또래 상대로 해가지고 네. 인기 좀 누리면서 어. 오뎅도 떡볶이도 팔아봐. 떡은 어때요? 떡들을 떼어다가 이렇게 팔면 어, 나쁘지 않아. 제가 옛날에 떡을 좀 노점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어. 어, 나쁘지 않다고. 아. 어, 그런 식으로 해라고. 노점식으로. 노점식으로. 뭔지 알겠죠? 네. 무게를 빼고 네. 너무 잘 쳐놓지 말고 돈도 그... 없는데 알았지? 네, 아니면 네. 돈이 있어도야. 알았지? 돈이 있어서 잘 쳐놓으면 돈 까먹어. 네, 네. 하지만 그냥 지금 흥 있게 좀 편안하게 소박하게 해서 하면은 힘도 덜 들고 장사도 잘 되고 또 재밌고 그렇죠. 즐기라고 알았어? 그렇게 해서 네. 하세요. 하시면서 본인 거 언제쯤 해야 되는지 음악도 막 PR 해주고 네. 어? 언제쯤? 네. 내가 보면 올해도 괜찮아. 어, 괜찮아요. 어, 올해도 괜찮아. 올해도 괜찮고 내년도 괜찮아. 그리고 더 늦게 하지는 마. 왜? 아. 아무리 이파청춘해도 나이는 있잖아. 그렇죠. 그죠? 왜냐면 나이가 또 이제 꺾여가잖아? 그렇죠. 그럼 사람이 또 이상하게 그냥 현실적으로 또 나이하고 또 이게 또, 응? 같이 비례해서 나도 꺾여요. 에이. 그러지 마라. 하지만 뭐 본인은 그렇구나. 뭐 그럴 사람은 아니어도. 네. 응. 근데 이제. 올해도 괜찮고 작년도 괜찮았어요. 아, 그랬구나. 응. 그래서 작년도 괜찮았으니까. 저쪽에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다 까먹는다고. 또 건강시키라고 올해는 그럭저럭 그래가지고. 아 건강은 본인이 해야 지켜. 아무것도 안 하면 본인은 아파.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지? 살이 엄청 쪘어요. 그러니까 해야 살 빠지지. 고민만 하면 부어. 알았지?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그러면 저쪽 말을 듣던가 내 말을 듣던가 그럼 본인 선택하고
내 말을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얘기할게. 그래서 작년도 해도 됐어. 나는 작게 돈 많이 쓰지 말고 네네. 돈 까먹고 많이 쓰는 게 아니야. 돈이 네. 많아도 적게 쓰라는 소리 했어요. 그래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1,000원 벌어야지 하는 마음보다 내가 500원만 벌어도 난 즐겁지 라는 마음으로 아. 하면은 내가 보기엔 된다. 네네. 그래서 내가 간식 장사 아. 얘기한 거야. 예, 돈 작게 들을 때는 간식이지만 종로 가서 이제 노래교실 그런 건 할 때는 그래도 범위가 크거든요. 몇 천만 원이거든요. 그런 거는 하지 말어. 그런 건 차라리 하지 마. 이거 누르고 하면서 하는 거. 아, 하지 마. 아, 그거는 뭐 이거 누르기가 알바하는 건 괜찮은데 네. 그런 거를 내가 또 직접 하지는 말어. 그게 알았죠? 내가 하는 건 안 좋은가 봐요. 하지 말고 먹는 거 위주로 해. 아, 먹는 거요. 그리고 지금 연애 사업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고만고만하다. 내가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처음엔 아니었는데 좋아하고 있어요. 칼자루는 본인이 지고 있고. 알았어요? 하지만 기대치는 뭐 있을 필요 없다. 그냥 즐거우면 된 거야. 즐거워. 그래서 내가 보기엔 상대도 점잖다. 그래서 괜찮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울리면 된다. 7살 연하. 그러니까 근데 점잖아. 강원도 사람. 본인도 뭐 15년 동안이니까 뭐 연하 뭐 괜찮아. 사람도 근데 상대가 점잖아. 그렇구나. 살짝은 근데 본인이 지고 있잖아. 알죠? 말 안 해도 알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연애에서 속 끓일 건 없고 네. 그냥 무난히 내가 일할 때도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보고 또 막 헤어지라고 막 그래갖고 저쪽에서? 아이씨 자꾸 왜 저쪽 무당인 경우 나 반대냐 그러지? 그거 반대요 좀 근데 헤어지라고. 헤어질 필요는 없다고 봐. 본인이 한번 깊게 생각해봐. 깊게 생각해보면은 내 점사 내가 볼 수도 있어. 그러면 내 점사하고 비슷한 곳을 맞으면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할게. 내가 맞다고 우기지 않을게. 알았죠? 난 믿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좋은 쪽이니까 이렇게 내가 보면 헤어질 이유가 없어. 칼자는 보이시고 있고. 알았죠? 네네. 그래서 1억 천금 지금 누가 갖고 나타나지도 않아. 그냥 차라리 연하를 만나. 알았어요? 네네. 네. 1억 천금보다 낫다 내가 보기에는. 알았어요? 누가 갖고 오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즐겁게. 제 돈 뺏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럴 일은 없다. 알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너 칼자는 보이시고 있다 그랬잖아. 참 틀리네 진짜. 돈 나한테 뺏어가려고 한대. 아, 뺏어가려는데? 뺏기 본인도 처음에 아니다. 처음에 나한테 조금 투자해가지고 이제 돈 나한테 뺏어가려고 한대. 돈 뜯어내려고 한대. 믿어? 그렇게 말이 돼? 그래,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 그 아니라고 내가 봐도. 네. 그러니까 아유 머리야. 이제 금당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하면 나 이제 좀 딱 끊을 거야 이제. 알겠어.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 남자아이잖아. 네. 아들내미 삼재잖아. 네. 날 삼재 때 아마 좋지 않은 일도 한번 겪고 그죠? 뭐 금전을 치든 몸으로 치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이고. 하지만 애는 승실하다. 착하긴 한데 좀 약해. 아 약하고 선생님. 순해. 순하고. 그냥 이러면 또 이렇나 보다 하고 그냥 살아가는 애지. 뭐 도끼 뭐 승부욕 이런 건 아예 있지 않아 아들이. 알았어요? 네. 그렇다고 또 엄마처럼 막 이것도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다행이지 뭐냐. 아, 그렇구나. 엄마 같은 아들을 낳으면 이제 힘든 거야. 아들은 천방지축이고 내 맘대로 하니까. 자식은 힘든 거야. 나 자신은 즐거워도 나 같은 자식을 낳으면 나는 힘든 거야. 다행이네. 그렇지. 그래서 아니라고. 예. 알았지? 딸도 예. 마찬가지고. 네네. 딸은 공부 좀 시켜줘가지고 네. 조금 더 공부지를 먹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어떤 거요? 아, 공부를 좀 오래 해가지고 아, 차라리. 공부일로? 뭐 그러든 뭐 선생님을 하든 뭐 교사를 하든 과외를 하든 학원을 하든 네. 난 딱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얘가 내가 보기엔 지가 양껏 못했다. 그럼 딸이 좀 사는 건 어때요? 그냥 고만고만해 보여요 애들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때로 웃는 돈에서 100만 원도 주고 막 그래요. 고만고만해 보여 솔직히. 주고. 그래서 시댁에서 몰라요 얘 일 저지른 거. 시댁에서. 네. 박수 쳤죠? 안 쳤는데요. 안 쳤어요? 네. 하세요. 네. 시댁에서 모른다고요? 몰라요. 지금 이렇게 돈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제가 가끔씩 조금씩 이렇게 엄마 이만 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없는 돈이지만 줘야지. 아무튼 그래도 뭐 크게 뭐 점은 그렇잖아. 사람은 살다 보면 조금씩 형편이 힘들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 큰 원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내가 봐도 나중에는 내가 보기에는 한 조금만 더 고생하라 그래. 한 6년 정도. 6년 정도만 고생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엄마한테 돈 안 받아도 그래도 아유 엄마 괜찮아 할 정도로 좀 편안해질 거다. 딸은
알았죠? 네네. 내가 보기에서 되게 또 열심히 살고 애가. 네. 아들도 마찬가지고. 맞아. 이번에 뭐 내가 보기에는 아들은 금전으로 쳤을 거야. 쳤어요. 맞아. 그죠? 몇 번째 친 것 같아 지금. 그죠. 왜냐 이 아들은 귀가 얇아. 알았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귀를 닫고 살라 그래야 된다. 아. 그 하나만 명심하면 돼요. 네. 딸은 한 번 놀랬다면 두 번은 안 하래고 아들은 귀가 너무 얇아서 그래 네. 본인 말대로 몇 번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항상 귀 막고 살라 그래. 네. 네. 알았죠? 네. 아니면은 아들이 너무 귀가 얇아요. 그럼 나한테 다시 찾아와. 내가 귀 좀 두껍게 빌어줄게. 네, 네. 알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 네. 또 그렇게 알고 네. 본인 한번 조그만 간식장사 한번 해봐요. 네, 네. 알았죠? 아유, 오늘 또 오기 잘했네. 거기에 먹게. 간식장사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